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관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딧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사 집무실 회의실 2층입니다. 로비 기자실 1층입니다. 차고 군의 식당 지하입니다. 먼저 1층 먼저 보도록 하죠. 방금 툴팁 오류인가? 아무튼 네,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 뚫리고요, 위에 뚫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는 리인포스를 해도 위에 공간이 살짝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하는 공간이고요. 위에 당연히 뚫리지 않고 밑에는, 여긴 뚫리지 않는데 여긴 뚫립니다. 여기 위아래로 여기 트랩도 하나 있고, 화장실도 밑에 네, 뚫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위에 뚫리진 않습니다. 위에 옥상이기 때문에. 네, 여기 밑에도 뚫리지 않는 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CTV 하나 있고,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리인포스 하시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 다 하시고, 만약에 미라가 있으면은, 미라가 있으면은 여기는 막지 마세요. 미라가 없을 경우에만 막습니다. 미라가 없을 경우에만 여기 트랩도 뚫으셔도 되고 안 뚫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 무조건 뚫습니다. 전부 다 뚫어요. 뚫는데 뚫는데 가운데만 뚫어요. 가운데만. 양 사이드는 막아요. 양 사이드는 막고, 여기는 그니까 앉아서 상대방 허벅지 정도만 보이게끔 이렇게 밑으로 앉아서 쏩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인포스를 다 하고요. 그것 말고는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여기 밑에, 여기 윗부분은 막진 않습니다. 막진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뒤에서라도 어찌됐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 로비에서라도 어찌됐든 공격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막진 않아요. 네. 이쪽은 잘 안 쓰죠. 그리고 먼저 하나하나 살펴드리자면은, 말씀드리자면은, 피아노 쪽에서 위쪽으로 노리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부 다 옥상에 올라가서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밴딧이나 아니면은 뮤트가 여기다가 해줘야 되고요. 클러스터 박기 위, 그러니까 박지 못하게, 플러스 히바나가 엑스카이로를 통해서 벽을 뚫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미라 설치하셔도 됩니다. 미라는 하실 때는 왼쪽에 살짝 치우쳐가지고 여기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니면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설치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 있는 적을 보기 위함이에요. 여기랑 여기 밑에 있는 적을 보기 위함인데, 아니면 둘 다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쪽에다 하고 여기는 밑에 쪽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미라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보다가, 여기 막혀있죠, 리인포스로. 보다가 여기 쏘시면 돼요. 이렇게 쏘시면 돼요. 미라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다 막아야 되죠. 다 막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뒤쪽으로 안 가는 게 좋고요. 어차피 위험해요. 창문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웬만하면 여기도 잘 안 있죠. 여기도, 여기도 어차피 할 거면, 있을 거면 여기도 리인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웬만하면 있진 않고요. 있을 만한 공간이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 자리가 좋은 위치가, 그니까 여기 올라오는 빼꼼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기 그니까 화장실에서 레펠을 타고 들어온 상대를 허벅지를 써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은근히 좋긴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리인포스 있으니까 빼꼼하면서 창문 있는 적 죽일 수도 있고요. 그것 말고는 여기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긴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여긴 잘 안 와요. 당연히 여기 위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레펠을 타고 밑으로 보겠죠. 아니면은 밑에 레펠을 보고 밑에 쪽으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위에 레펠에서 여기 매달려가지고 살짝 본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 머더홀 살짝 만들어가지고, 아니 살짝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살짝 보여요.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캐슬이 막는 거 아니면은 바리케이드 막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는 따로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기는 하는데 별로 잘 오진 않죠. 일단 클러스터는 놓기는 하는데 여기도 좀 애매해요. 여기 있기에도 좀 애매하고 없기에도 좀 애매한 곳이긴 해서, 여기도 일단은 사람은 있기는 해야 돼요. 로밍 하시는 분이. 그리고 웬만해서는 1층 잘 안 갑니다. 상대도 그렇고 아군도 그렇고. 2층 자꾸 있다가, 1층 가는 이유는 여기 계단에 뭘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뭐
그러니까 이쪽 틈 사이,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는 저,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에 뭐 누군가 레벨 타고 붙인다거나 할 때 살짝 뒤로 와가지고 잡는 거 말고는 잘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잘 안 씁니다.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트랩도 잘 쓰시길 바라고요. 트랩도 위험하시면 밑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밑, 여기는 레인포스 안 까시는 게 좋아요. 뚫지도 마시고요. 뚫지도 말고 레인포스 하지도 말고. 네, 일단은 이렇게만 할 거,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로비 기자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여기가 바로 로비 기자실입니다. 여기가 로비고 이쪽이 기자실인데 저는 피아노룸이라고 부르죠.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저는 피아노룸이라고 부르고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층이면은 지하면은 1층이면은 2층 가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레인포스 막습니다. 여기 막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으셔도 되고 안 막으셔도 되는데 막는 이유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여기 있으려고 여기 하는 거죠. 뭐 위에 보시면은 위에 뚫립니다. 당연히 뚫립니다. 트랩도 하나 있고 밑에 트랩도 하나 있습니다. 위에 당연히 뚫립니다. 여기는 안 뚫리네요. 밑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지하로 차고 이동하는 곳 중에 하나죠. 밑에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당연히 뚫립니다. 지하 차고 뚫리죠. 위에 당연히 뚫립니다. 위에 대통령 집무실이죠. 먼저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쪽 다 해줍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주는데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라면은 여기를 하겠어요. 저라면 여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뚫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실 안쪽에서 하죠. 화장실 안쪽에서 하고 여기를 뚫어요. 여기 뚫으면은 그러니까 시야가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블랙미러 설치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앞에도 뚫려요. 아이고 여기 괜히 뚫었는데 여기도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랙미러 여기 설치하시고 여기 계단 위 계단이나 밑으로 가는 계단 그러니까 오는 사람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대신에 여기 이쪽에다 붙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당연히 이쪽도 뚫리거든요. 이쪽도 뚫으셔가지고 공사 알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여기 막으시고요. 밑으로 가는 계단 밑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쪽 뚫으시는 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일단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도 가보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안 좋긴 해요. 여기 뚫고 여기 밑에 뚫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내 몸을 반쯤이나 내놓고 있는 거죠. 내가 밑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막아놓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막아놓는다는 의미가 뚫진 않고 리인포스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네모 그대로 두는 거죠. 그거 이외에 당연히 여기 막아놓습니다. 여긴 뚫어놓고요. 여기 뚫어놔도 되긴 한데 여기 뚫어놔도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던질 수 있는 게 10%밖에 없는데 일단 상대방은 당연히 여기서 몽타한 유가 맞고 뒤에서 설치를 할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위층에 올라갑니다. 위층에 올라가셔서 트랩도를 뚫었잖아요. 이렇게 쏘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기 위쪽에서도 뚫으셔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여기 이쪽으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기가 안전하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 뚫어놓고 일부러 있는 척을 하다가 들어온 시간이 끝나면은 뒤로 가가지고 공사를 하고 뒤에 살짝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있으면은 진짜 딱 그러니까 이렇게 Q를 통해서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Q를 빼면 이렇게 회피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외에 여기 뚫으면 창문이 보이죠. 피아노 쪽 여기 창문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 거예요. 여기도
아이고 더 이상 없는데 이쪽에도 뚫으시면은 그러니까 밑에 화장실 쪽 창문이 보일 거예요. 그쪽도 봐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1층인데 2층 가셔가지고 창문이랑 창문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것 말고는 따로 뭐 말씀드릴 만한 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미라가 당연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잘 보면서 쏴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2층이나 아니면 로비 쪽 계단이나 아니면 지하 로비 쪽에서 있는 지하 쪽 계단에 살짝 있다가 2층도 백업해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위쪽 아래쪽이 잘 뚫리는 게 많아가지고 창문을 커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창문 커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커버 잘 해주시고 당연히 그 막기 위해서는 공격팀도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드론 굴리고 있다면 가고 없다면은 들어가서 바로 기습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사관 폭탄전의 마지막인 차고 근행 식당입니다. 네 여기 바로 차고 근행 식당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아래 아래는 안 뚫리고 위엔 뚫립니다. 위에 트랩도 하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A쪽에 하나 트랩도 하나 뚫립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 뚫립니다. 밑에 뚫리지 않고 지하기 때문에 여긴 뚫리지 않고 여기도 뚫리지 않습니다. 여긴 뚫리고요. 당연히 위에 피아노룸입니다. 피아노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자실 쪽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3개 여기도 다 하시고 여기도 다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탭도 해야죠. 탭도 하고요. 여기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여기 살짝만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뚫어야 되나? 이렇게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습으로 그러니까 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리인포스를 해놓고 이렇게 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고요. 그것 말고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미라를 할 때 여기 하나를 설치를 했거든요.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가운데도 설치를 했거든요. 여기도 설치를 하고 여기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해요. 일단 여기를 설치를 하긴 해야 돼요. 여기 설치를 하긴 해야 돼요. A쪽에 가운데 하나 그리고 B쪽에 가운데다가 하나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운데다 하나 아니면은 좀 부담스럽다 한다면 이쪽에다가 하나 설치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쪽 살짝 그러니까 너무 끄트머리 말고요. 이쪽에 살짝 이쪽에 설치하셔가지고 여기는 빈 곳으로 남겨두게끔. 왜냐면 여기 수류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류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보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당연히 피아노룸 당연히 뚫리기 때문에 피아노룸 잘 있으셔야 되고요. 피아노룸 당연히 위쪽에도 뚫려요. 피아노룸 당연히 위에도 뚫려요. 잘 보이죠 위쪽이. 그렇기 때문에 충격수류탄 그니까 한 그 카베 룩 스모크 정도가 그니까 한 위에 가가지고 위에 공사 다 해버린다면은 피아노룸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룸 못 오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뮤트가 여기 제머 설치하셔도 되고요. 제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하나 여기 설치하시면은 여기 트랩도 막죠. 여기 하나 근데 여기 하나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여기는 잘 뚫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막을 순 있기는 한데 막을 수 있긴 한데 여기도 뚫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뚫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안 뚫리는 곳인가? 아무튼 위에 잘 보고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리네요.
여기가 그 아, 네, 이쪽이네요. 이렇게 볼 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여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도 쓸모가 있긴 한데, 이쪽도 마찬가지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니까 물론 이쪽에서 이렇게 노릴 수는 있긴 해요. 이쪽이죠. 이쪽이 입구고. 이쪽이 입구고. 이쪽이죠, 웬만하면. 네, 일단은 뭐, 뚫으시는 거, 잘 보시고, 뚫고, 그, 잘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되죠. 퓨즈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나 여기 쪽에 클러스터 박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설치할 수 있어요, 제모. 여기도 설치해가지고 여기 막을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는 못 막죠. 예, 설치가 안 되니까. 여기도 못 막고요.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